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정치적인 적인 나발리, 알렉세이 나발리의 옥중 의문사에 관련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대 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야권,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나발리의 그 나이는 48세입니다. 16일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급사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로 네네츠의 연방교정청 관할 제3교도소로 이감된 지 딱 2개월 만입니다. 교도소 발표에 따르면 나발리는 이날 오전 산책 후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뒤에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알린 뒤에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나발리는 이감 후 자신의 변호사에게 몸의 여러 곳에 불편하고 아픈 곳이 많다 이렇게 호소해 왔다고 합니다. 교도소 측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그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측은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 혈전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발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만 3년째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2022년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리고 최근 극단주의 조직을 만드는 혐의로 징역 19년을 추가해서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즉 그 당시에 이제 독극물 노비촉이라고 합니다. 중독 증세로 쓰러졌죠. 그리고 곧바로 독일로 후송돼서 20일간의 의식불명으로 치료하고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귀국한 뒤 당국에 수감됐죠. 왜 러시아로 돌아가느냐? 나발리는 러시아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제3국에 또는 망명을 하면 이거는 푸틴이 바라던 바다. 푸틴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러시아로 다시 돌아간다 해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었죠. 당시 러시아 야권과 서방 언론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나발리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그런 추정이 나왔죠. 이 부분도 나발리 스스로가 이런 증거를 후에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1976년 모스크바 근교에서 태어난 나발리는 러시아 민족 우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2000년 정치에 입문한 뒤에 진보당과 러시아 미래당 등 야당에 몸담으며 절대 권력자인 푸틴과 러시아 고위층의 비리 및 부정축제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1년 대규모로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이끌면서 반푸틴 세력의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2013년엔 수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었죠. 비록 당선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28% 가까운 득표를 하면서 푸틴 정권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는 푸틴 장기 집권 체제를 종식시키겠다고 그러면서 2018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당국은 그가 과거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석연차하는 이유로 출마를 봉쇄해서 무산시켜버렸죠. 이 조치는 오히려 나발리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이후 나발리에게는 푸틴의 네메시스, 즉 운명의 숙적이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그의 투쟁 방법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나발리 블로그를 통해서 네, 유명 블로거이기도 했죠. 나발리는요. 러시아 정치권의 다양한 부패상을 폭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침없는 언변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백 명의 지지자를 거느렸습니다. 특히 노비척 테러로 죽다 살아난 뒤에 수감 생활 중이던 2022년에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푸틴의 대저택 내부 사진과 설계도를 자세하게 공개해서 푸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소위 푸틴 궁전이라고 하는 푸틴의 비밀 별장이었죠. 러시아 당국은 나발리를 여러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기소해서 투옥하고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하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러시아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오히려 민주투사로 나발리를 부각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도 나발리를 러시아 민주주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하며 그를 탄압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제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에게는 우크라이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푸틴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나발리. 그는 노비척 테러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녹색 염료의 테러를 당해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그런 적도 있었죠. 2017년입니다. 한 괴한이 뿌린 녹색 염료가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다시피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서방 일각에선 다음 달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나발리가 사실상 암살됐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연임 규정을 철폐한 푸틴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다섯 번째 5선을 기록한다. 그러면서 최소 2030년까지 권좌에 앉을 수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문을 여는 그런 길이 된다. 그리고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까지 이어가려 한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의 출마를 잇따라 봉쇄했고 꼭두각시 후보들만 남아있어서 대이변이 없는 한 푸틴의 압승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러시아 민주주의 상징으로 러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나발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반 푸틴 정서 결집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푸틴은 떨고 있겠죠. 혹시나. 네, 푸틴 반대 세력이 그를 구심점으로 해서 반 푸틴 선전에 나설 경우에 푸틴의 당선 여부와 반 푸틴 선전에 나설 경우 푸틴의 당선 여부와 별개로 큰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파동이 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수많은 푸틴의 정적과 반대자들이 의문사를 당했다는 점 때문에 나발리의 죽음에 푸틴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수그러 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위대인 민병대 와그너 그룹을 이끌다 지난해 6월 푸틴을 겨냥해서 봉기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두 달 만에 석연치 않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었죠.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부정적이었던 러시아 기업인 10여 명이 줄줄이 자살하거나 의문사했습니다. 2006년 11월 영국에 망명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가 런던의 한 호텔에서 전 동료가 전해준 홍차를 마시고 숨졌습니다. 찻잔에는 방사성 물질 폴리오늄이 나왔죠. 2018년에도 전직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이 영국 솔디베리에서 노비촉에 중독돼 죽을 뻔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가장 두려워했던 정적이 바로 나발리였죠. 이 나발리의 의문사는 앞서의 유사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발리의 의문사 소식이 알려진 뒤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나발리를 탄압했던 푸틴을 비난했습니다. 제이크 셜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끔찍한 비극이다 라며
크렘린 궁의 반대파 탄압 역사는 길고 추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러시아의 나약함과 부패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고요. 우르줄라 폰테오 라이엔 유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은 옛 트위터죠. X에서 푸틴이 자국민의 반대 의견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모든 사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의 죽음에 대한 모든 심각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나발리는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의 최대의 민주화 운동의 기수였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직 러시아는 나발리에 대한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